저에게 아트 경기란 저같이 방구석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에게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의 장이었다. 새로운 소재를 통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표현하는 아트 경기 작가 이희명입니다. 어릴 적부터 만화 그리는 것도 보는 것도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미대를 선택하여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공모전을 통해서 작가의 길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열정, 그리고 행복감,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큰 행복감을 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벽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 벽은 현실의 벽도 될 수 있고 예술의 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벽들이 어떤 것은 넘을 수도 있고 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어느 순간 작가의 세계가 구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쌓아가는 것, 그런 수행자의 자세가 작가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식물성과 내면에 맞닿아 있는 파장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작업에서는 자아의 내면과 자연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심미적 방법으로 작품으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봄의 마음이란 작품이나 마이 문이란 작품은 우울하거나 불안한 자아가 원초적 식물의 생명력과 미지성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자연의 마음을 보면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위로하고 힐링해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꽃과 잎의 리듬을 통해서 자연의 생명력을 마주하면서 현대인의 고독한 마음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작품 안에 녹아나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우울한 마음으로, 때로는 유쾌한 상상력으로 다양하게 마음의 일기처럼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기가 관객분들의 마음에 자연스러운 동화와 정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그런 메시지로 관객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생각의 깊이랄까? 또 삶을 성찰하는 계기랄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표시들을 마음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풍경 작업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방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러 이미지들을 실험하면서 진화하는 작가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꾸준히 실험하고 싶고요.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저의 작업을 보시고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푸짐하고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부대찌개가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 부대찌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거 먹으면 좀 힘이 나서 저에겐 보양식 같은 음식인데 제 음식처럼 제 작품도 관객분들에게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열정이나 감각, 또 불운한 마음들, 어떠한 상상력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관객분들에게 순수한 공명처럼 편안하게 다가가서 마음의 정화와 위로를 이끌어내주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기법이나 표현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전시보다 오늘의 전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저의 진화를 계속 엿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